안녕하세요. 저 발표하게 된 최우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쟁쟁한 강의들을 뚫고 제 발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17년차 게임 개발자고요. 전업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그래머로 했고 현재 블레이드2에서 서버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와 프로그래머를 계속 하면서 이제 좀 오래됐죠. 이제 개발 환경이 변화하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플랫폼이 제가 이제 게임 업계에 입사할 때는 PC 위주였다가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으로 바뀌었고 개발 기간도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뭐 2년에서 길으면 6년이었는데 요새는 길어도 한 2년 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큰 대작이 아니면은.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마일스톤도 2개월, 4개월에서 이제 하나의 마일스톤이요. 그 정도가 이제 예전에 그랬다면은 최근에는 4주, 6주, 3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프로젝트도 주로 이제 한 달짜리나 아니면 몇 주 단위 마일스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짧아진 개발 주기 때문에 개발 효율 증가가 좀 필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저희가 이제 한 달 일하고 반달 정도 집중 디버깅하고 두 달로 하더라도 반달 정도 테스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매번 이제 개발 효율을 증가시켜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때문에 툴하고 프로세스 이런 걸 많이 도입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다 성공하는 거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있고 성공하는 것도 있죠. 오늘 얘기는 이제 제가 게임 개발하면서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던 과정의 이야기들을 개발 쪽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개 파트로 좀 나눠가지고서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해오면서 이런 거를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방해되는 게 무언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 블레이드2 그 중에서 서버 개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했던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옛날 이야기들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의 적들이란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는데요. 저는 케이스를 한 4개 정도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 말고도 생산성을 이렇게 개발 생산성을 저해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4가지에 대해서만 좀 제 사례로서 소개를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삶의 고단함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모 프로젝트에 이제 조인을 했을 때 처음에 그 프로젝트는 이제 그 회사는 16명의 인원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약 10년간 유지가 되어 오다가 40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상태의 회사였어요. 저는 거기에 36번째 멤버였고요. 그리고 약 서너 달이 되지 않아서 80명까지 늘어나는 한마디로 굉장히 빨리 늘어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프로그램으로 조인을 해가지고 소스코드를 SVN에서 받은 다음에 이제 데이터하고 리소스가 어딨나 봤는데 SVN은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봤더니 제로보드에다가 찝으로 묶어서 이렇게 그렇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상상도 못 했었어요. 이게 제가 요 바로 전에 다니는 회사는 좀 큰 회사였었는데 이제 조금 그 작은 회사로 오다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좀 어렵구나.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빌드할 때마다 패키지로 이렇게 하는 거고 더 놀라운 거는 그 데이터가 1500개의 텍스트 파일, 그것도 INI 형식으로 된 파일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발 관리가 거의 안 돼 있던 거죠. 그런 상황을 제가 진짜 저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좀 못 보겠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자라고 프로그래머부터 설득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획팀장 겸 PD였는데 라이브 서브의 문제는 없는지 또 프로그래머 아닌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런 것도 이해가 가는 게 이 컨텐츠를 매주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한 주는 캐릭터, 한 주 장비, 캐릭터 장비, 캐릭터 장비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사실 하루 삐끗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모바일 환경이 됐기 때문에 2주 업데이트나 이런 게 그래도 조금 보편화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캐주얼 게임의 장르가 그런 PC 게임이 아직도 주이던 시절에는 이런 업데이트는 굉장히 그 하루라도 삐끗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약 4개월 후에는 전체적으로 이걸 다 도입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수준의 개발팀을 겪으셨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다양한 수준의 개발팀들이 있습니다. 큰 회사에서는 당연한 것도 작은 회사에 가면 당연하지 않은 것도 있고 작은 회사에서는 해도 되는 게 큰 회사에 가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시작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비프로그래머들 경우에는 기술을 가져와서 쓴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생산성의 저하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도구를 도입하는 것은 일단 네거티브에서 시작한다 하기 때문에 뒤에 설명할 건 뒤에도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되게 조심해서 시간을 좀 들여서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크고 아름답게. 제가 이제 큰 회사에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 제가 아니고 이제 제가 속했던 조직에서 프로젝트를 7개를 돌리고 있었고, 공통 조직이 2개였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실장님 스텝 겸 몇 개 프로젝트, 라인 프로듀서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업무 관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좀 비슷하게 생기신 그 실장님께서 여러 팀의 요구사항을 취합해서 모두에게 알맞는 도구를 만들어 달라. 라는 요청을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각 그 프로젝트의 리더분들한테 요구사항들을 취합을 했고 그걸로 툴을 웹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요 전에 프로젝트에서 MMO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외주 관리 툴을 웹 기반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때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예, 소프트웨어 격언에 있는 노 실버블렛인데요. 이게 여러 팀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취합을 하다 보니까 각 팀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툴은 이런 모양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공통적인 건 다 만족을 하는데 그 빠져있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만족을 안 되니까 결국 내가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툴이 돼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두 만족시키는데 어느 누구도 만족을 시키는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라는 요구사항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현을 했는데 결국 이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있어도 안 쓰더라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개발팀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들은 바텀업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처음엔 좁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하는 게 중요해요. 누구도 뭐가 필요한지는 처음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초기 목표 달성할 시점까지는 정한 범위에서 최대한 안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를 좁혀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서 나중에 이걸 묶을 수 있을 때 묶어야지 처음부터 크게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이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은 실패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거는 그래서 같은 얘기긴 한데 필요한 것만 합니다. 예, 이거를 너무 갖춰서 좀 뽀대나게 근사하게 보이려고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산성 향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뭐가 몇십 퍼센트가 좋아졌고 이런 거를 처음부터 수치하실 게 아니라 아 이게 조금 잘 안 되는데 그럼 이걸 좀 편하게 하자라는 관점으로 그거를 해결한다는 식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의지의 문제라는 꼭지로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참여했던 프로그램으로 참여했던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엑셀 데이터를 이제 실제 유니티의 엔진까지 넣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엑셀에서 CSV로 익스포트를 하고 그다음 측정한 위치에 옮겨서 유니티를 띄우고 임포트 버튼을 눌러서 끝나는 과정이죠. 뭐 이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팀들이 좀 대동소이하지만 다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요걸 다 하는데 약 한 시간 조금 안 되거나 한 시간 넘게 대부분 한 시간 이상이 걸렸는데 사실 시간만으로 보면은 한 시간 안쪽이 충분해요. 그런데 엑셀 띄웠다가 익스포트 되는 동안 기다리고 그거 까먹고서 한 10분 15분 있다가 다시 유니티 띄워서 임포트 했다가 임포트 하는 거 기다렸다가 또 딴 거 하다가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대기 시간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이거를 한 번에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잘 못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그러면 왜 자동화하지 못했냐면 사실 엑셀에서 CSV로 뽑는 과정이 그 비주얼 안에 있는 내장된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돌려가지고 거기서 익스포트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이제 그 안에 있는 비주얼 베이직 로직을 안 쓰고 그냥 익스포트를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좀 어려워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서 좀 그리고 이게 제가 천선에 게으른 게 좀 있어가지고 자동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유니티 한번 띄워서 경로 지정하고 한번 누르면 이제 거의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좀 필요해요. 자동화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불편한 부분이 눈에 제일 잘 보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개발자 자신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시켜서 한다거나 누가 이거 필요할 것 같아서 하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툴 같은 경우에는 잘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는 이제 사례로선 소개하지 않았는데 구성원뿐만 아니라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한 이유는 그거를 만약에 이제 피처 하나를 개발해야 되는데 피처 개발하는 시간 좀 쪼개가지고 이런 생산성 향상을 작업을 하는데 야 이거 하지 말고 피처만 구현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향상에 대한 노력을 아예 실행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또한 그 생산성 향상한다고 좋아 해봐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계속 그것만 파고드는 거죠.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은 아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뭔가의 툴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다라고 뿌듯해하지만 실은 조직의 성과에 기여한 거는 되게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관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실은 가장 적임자는 리더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팀의 성과가 개인의 성과로 연결되는 그 유일한 사람이 이제 리더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는 이제 제국군과 저항군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제가 이제 겪었던 건데 개발팀이 하나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CEO와 CTO님이 가시고 제가 약 3개월 반 정도 후에 PM으로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가서 보니까 프로세스 관리하고 프로젝트 생산성 향상에서 하셨던 게 레드마인 도입하고 젠킨스 도입하는 거죠. 젠킨스는 나중에도 많이 나올 거니까 혹시 젠킨스를 지금 안 쓰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오늘 발표해서 젠킨스 딱 3자 요 영어로 7자만 딱 기억하고 가셨다가 꼭 개발 프로세스에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이거 다른 팀들도 다 하는 건데 그리고 또 도입을 하는 게 좋은 건데 왜 잘 안 굴러가고 있었냐라고 얘기를 봤더니 CTO님과 개발팀 사이에 굉장히 큰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게임을 오래 개발하면서 느끼는 건데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심지어는 이런 단순한 기술 도입하는 것조차도 팀워크가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형의 리소스들을 묶는 데는 이 팀워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걸 해결하고 나서 관계가 개선된 다음에 그 프로그래머들한테 인터뷰를 했을 때 CTO님이 시키시는 게 좋은 건 알지만 하기가 싫어서 안 했다라는 인터뷰까지 했었어요.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죠. 좋은 거를 아무리 도입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다면 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사례를 좀 보면은 코드 퀄리티 개구려라고 이렇게 깐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펑션 이제 브래킷을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탭 아니면 스페이스 쓰는 거 이런 거 최근에 힙한 요 주제는요 구글에서 이제 스페이스를 두 칸으로 쓰는 거랑 전통적으로 네 칸 쓰는 거 사이에 이제 논쟁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뭐 이런 거는 좀 웃자고 한 얘기긴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도 사실은 팀워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상호간 팀워크가 이제 없으면 기술은 좀 있으나 마나고요. 게임 제작은 독불장군으로 어려워요. 구성원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좋지만 설득이 안 된다면 잔말 말고 따라와 해서 끌고 가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리더가 하는 말을 팀원들이 듣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만 이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그 전체 팀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팀워크에 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초반에 어그리먼트로 확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탭 사이즈는 4개를 둔다, 탭은 스페이스로 둔다, 뭐 이런 것들, 브래킷은 저 뒤에 둔다,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해서 이 팀에선 원래 이래라는 거를 정하고 가면은 나중에 이제 디프 보기도 편하고 여러 면에서 편리한 거를 편리했던 경험이 제가 이제 좋은 경험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과거 얘기를 제가 이제 뒤에 거 얘기하기 전에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제 그런 것들에서 얻어진 경험 갖고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명시적으로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하나하나 좀 녹아 있으니까, 아, 앞에 이런 얘기가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걸로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은 미약했어요. 좀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저희 TD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실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분이 제가 이제 저한테 AWS에서 성능 테스트를 할 거다. 개발자
개발사에서 그리고 매번 하나씩 일일이 하면 시간 낭비니까 빌드와 배표를 어느 정도 자동화하면 어떨까? 라는 요런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로 두 가지식으로 결과물로 나온 거는 이제 저희가 B2 DevOps 콘솔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얘가 하는 일은 깃에서 소스 코드들을 읽어다가 빌드하고 그 다음에 컨피그 파일 만들어서 배포하고 서버에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DB 세팅하고 걔를 이제 다시 띄워주는 것까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AWS에서 엔그라인더를 이용해서 개발사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지난 CBT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DevOps 콘솔과 젠킨스를 연동을 해가지고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자동화해서 개발 프로세스를 향상을 했었는데요. 도시커에서 말씀을 드리면 깃에서 소스코드가 바뀌게 되면 자동으로 빌드가 트리거돼서 빌드하고 테스트까지 거쳐서 저희 내부 테스트 서버로 자동으로 디플로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데이터 매니저는 저희 기획 데이터인데 마스터 데이터 매니저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엑셀에서 이제 깃에 올리는 데까지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마스터 데이터 매니저는 기획 데이터를 비교하고 검증하는데 이때 쓰였던 검증 로직은 이제 나중에 배포하는 곳에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두 번 검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얘들은 전부 파이썬 2.7로 만들었고요.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파이썬하고 젠킨스하고 연동해서 쓰면은 되게 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중점을 둔 거는 단순한 휴먼 에러를 줄이는 겁니다.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 그냥 많은 설명은 안 드리고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AWS에서 이제 인스턴스를 새로 올리게 되면은 그 IP가 새로 배정이 돼요. 그러면 저희 서버에 있는 IP를 일일이 찾아가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들었던 DevOps 콘솔에 보면은 이제 그냥 거기서 크리에이트 명령 치면은 크리에이트한 인스턴스를 키워드로 찾아가지고 거기에 배정된 IP 이제 받아가지고 다시 컨픽을 수정하게 하는 그런 로직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 하나로서는 되게 간단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일일이 사람이 찾아가서 적어 넣으면 안 되는 거, 적어 넣는 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플로우라고 하죠. 집중, 그 다음에 이렇게 몰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몰입이 이렇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 집중력이 좋으신 분은 그러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몰입한 상태가 되면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거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제 사실은 실제 업무에서는 그렇지 않죠. 가다가 누가 이제 누구씨 뭐 이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처리를 해주고 이제 저희 서버 프로그래밍이니까 저 이거 서버 지금 떠 있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 봐주고 그리고 이제 또 집중 잘 하다가 이거 지금 안 돼요 하고 봐주면 막 봐주다 보면은 이제 이거 제가 정작 마지막에 집중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커싱을 했던 거는 이 자동화, 생산성 향상 이런 건데요. 이게 플로우를 보호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작업을 한번 원터치로 쭉 가게 만드는 것이 플로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게 내부 개발용이다라는 것을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간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개발사에서 이런 걸 개발 보조도구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내부 개발용이다라는 걸 좀 선을 많이 긋고 갔는데요. 그래서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일단 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 기술적 완성도로 치면은 뭐 예외 코드도 하고 뭐도 하고 할 게 많은데 그런 건 안 하고 오직 저희가 필요한 것만 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툴의 안정성에 목숨을 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다가 죽으면 다시 띄울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트리플 컨스트레인트라고 삼중 제약이라고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제 스케줄과 코스트는 이런 종류의 일에서는 저희가 고정을 시켜놓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한 2주 정도 더 작업하는 거가 고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속한 프로젝트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지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범위는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프로젝트의 정의상 이제
알 수 없는 거를 점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면서 하나씩 까보는 거기 때문에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퀄리티에서 원하는 퀄리티를 저하시키면서 우리가 최소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럭저럭 쓸 수는 있어까지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퀄리티에 이런 걸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퀄리티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원하는 목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트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론이 있는 건 아닌데 자기가 항상 이런 종류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뻗었을 때 그 뻗은 거에서 익셉션을 처리해가지고 우아하게 콘솔 커맨드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만드는 게 나은가? 아니면 아니 그냥 이거 그냥 다시 띄우는 게 나은가? 이런 판단을 할 때 저희는 이제 내부 개발용이니까 그냥 다시 띄우게 하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결정들이 이제 그 툴을 만드는 전반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두 가지의 액션 플랜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자.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대응해야 되는 업무들을 적당한 수준까지 자동화시켜주자라는 걸 하나의 액션 플랜으로 잡았고요. 아이고. 두 번째는 맞을 수 있는 것 좀 미리 맞아놓자. 네, 뭐 테스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중 시간 늘리기. 네, 서버 프로그래머의 업무는 크게 이런 것들이 있죠. 서버 프로그래밍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 업무 일부까지도 프로그래밍을 서버 프로그래머들이 하게 됩니다만, 뭐 저희는 일단 개발만 하는 회사라서 요건 하지 않았어요. 뭐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서버 프로그램 보내는 업무라면 당연히 서버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상은 보면은 게임 테스트 환경 제공이라는 거에 많은 시간을 쏟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쪽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크게 큰 두 꼭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AWS 성능 테스트 하는 거, 다른 하나는 내부 개발 지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AWS에서 성능 테스트하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WS에서 성능 테스트할 때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부분이 뭔가라고 보면요. 일단은 구성을 바꿔가면서 성능 테스트를 할 때마다 다시 설정해야 될 인스턴스 옵션이 되게 많은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능 테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뭐를 해야 될지, 뭐가 적합할지를 계속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M4 라지로 했다가 M4 2X 라지로 했다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소스 코드가 고정이 돼 있어, 혹은 소스 코드가 버그가 있어, 그러면 그때마다 빌드를 다시 해서 성능 개선된 것도 봐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인스턴스들에 다 배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자동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어렵게 되죠. 그 다음에 사실은 3번부터 시작을 한 건데 인스턴스 생성되면 IP가 변경됩니다. 예, 요거 때문에 한번 설정을 해놓고서 내렸다가 다시 쓰고 내렸다가 다시 쓰고 할 수가 없는 게 이 구성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서버 개수도 바꿔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등급도 바꿔야 되고 타입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도식화를 해보면은 이제 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인스턴스의 개수들이 이제 바뀔 때마다 저희가 변경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이 주황색 부분들은 서버 그러니까 로지컬 서버들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자바와 C++로 프로젝트가 이루어져 있는데 자바 코드 바뀌면은 그거 또 이거 서버마다 해야 되고 또 그거 스타트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작업을 구석이 바뀔 때마다, 빌드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는 간단하게 서버에 대한 컨피규레이션들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좀 최종 모습으로 되게 커졌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한 줄 단위로 다 써놨었거든. 한 줄에 다 써놨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인스턴스 하나에다가 두 개 이상의 서버를 띄울 필요가 있어서 인스턴스와 서버 콘픽을 분리를 했습니다. 이제 AWS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스펙들을 쭉 적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만약에 저희가 서버를 4대, 8대 하게 되면 이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 콘픽을 만들어주는 또 다른 설정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스크래치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렇게 스크래치를 수정을 한 다음에 로드를 하면은 인스턴스 컨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서버 컨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서버 구조에 맞는 컨픽들을 다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빌드하고 배포 흐름을 일단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스턴스를 만들고 소스 코드를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이제 컨픽들을 만들어내고 옮기고 DB 셋업하고 데이터 로드하고 스타트 만약 떠 있었으면 리스타트를 해주는데 이건 역시도 배치로 해가지고 배치로 해서 한 번 더 묶었습니다. 저 사실 작업 자체가 없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작업들을 이렇게 단위로 묶어 놓은 다음에 그걸 한 번 더 묶어서 저희가 한 번 명령을 내렸을 때 이제 뒤에 작업들은 다 돌아가게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줄어드는 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AWS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성능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스크래치 파일에서 컨피그 파일을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들을 크리에이트라는 키워드로 한번 만든 다음에 배치 풀이라고 전체를 다 빌드를 하면 끝납니다. 이걸 보면은 아까 인스턴스 개수마다 도커라든가 EC2 인스턴스를 만들던 거는 명령어 하나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빌드와 배포 과정은 하나로 줄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 숫자를 줄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이제 이게 저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냐면 밑에 이제 파이썬의 커맨드 쉘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명령어 방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는 별도의 뭐 쉘 파일이나 파이썬 파일로 구성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스턴스 만드는 부분 나누고 그 다음에 빌드에서 배포하는 과정은 나눠놔도 굉장히 이런 거를 자주 하는 상황이라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부가 효과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서버에다가 이제 퍼블릭 테스트용으로 띄우고 싶다. 그러면 퍼블릭 테스트용으로 그냥 만들어서 띄워라 하면 뜨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외부 협력사랑 용도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테스트로 쓰고 싶다 하면 이렇게 돼서 실제로는 저희가 개발할 때는 지금은 요거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장님이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사장님이 해외 출장 중이셔 가지고 거기서 봤으면 해요. 그러면 그 용도로 저희 서버 띄워 드릴게요. 한 3일 정도 띄워 놓으면 되나요? 하면은 그냥 저 DevOps 콘솔이라는 거 그냥 복사에다가 거기에 컨피그 바꿔 가지고 리전 정해서 띄우라고 하면 그냥 떠집니다. 이 과정은 만약에 AWS에서 하시게 된다면은 굉장히 AWS 외에 뭐 Azure라든가 이런 구글 클라우드 이런 데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만들어 보시는 게 개발용으로도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꼭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내부 개발 지원 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내부 개발 지원이 저희가 이제 왜 더 좀 서버 프로그램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냐 하면은 개발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말 처음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빠르게 적용되고 그걸 빠르게 확인해야 되는 필요성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모바일 게임이 저희 모바일 게임 2012년도에 초창기처럼 뭐 두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50명, 100명, 어떤 팀은 200명까지도 가는 굉장히 큰 팀이거든요. 그래서 피처는 늘어나고 연관된 사람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서버 프로그래머는 되게 소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들어오는 요청들을 자동화하지 않으면 서버 프로그래머들이 아까 그 집중 있었잖아요. 집중되는 데서 자꾸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개인의 생산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요청들이 있었나 저희 쪽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리면은 뭐 1번은 서버 프로그래머라면 숙명처럼 들으시는 거죠. 지금 서버 떠 있나요? 그 다음에 구현하셨다는 거 지금 테스트할 수 있게 적용됐나요? 지금까지 키운 플레이어 데이터 옮겨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바꾼 서버 데이터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거 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서버 떠 있나요?는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요. 일단 그 전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서버가 떠 있는지를 확인하려 보면 일단 그 서버에 접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스텟으로 지금 포트 몇 번 뭐가 잡고 있나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도커도 뭐가 어떻게 떠 있나 상황 보고 그 다음에 PS로 이제 그걸 보게 됩니다. 뭐 좀 더 우아하게 하면 REST API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 서버가 아예 안 돼 있으면 REST API도 안 동작을 할 테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고 없고 아무튼 이런 게 기본적으로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 모든 서버마다 다 일일이 쳐봐야 되는 거죠. 저희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커맨드에서 쇼 치면은 그냥 전체가 쭉 나오게 해놨어요. 이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하는 일은 되게 단순해요. 아까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서버가 어떤 IP에 떠 있다 그런 정보가 있죠. 그러면 아까 제가 했던 과정들의 그거를 그냥 배치로 돌아서 하면은 저거 해놓고 한 10초에서 15초 기다리면 이렇게 이렇게 다 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그 서버 어쨌든 서버 관리하는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봐야 되는 거라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에서 그 REST API 이용해가지고 서버에다가 이렇게 쏘면은 웹서버에서 볼 수 있게 해놨는데요. 이렇게 해놔서 이제 기획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서버 쪽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일단 떠있는지 안 떠있는지 보고 서버 내려갔는데요. 확인해주세요로 이제 요청이 다시 와요. 그러면 저희는 내려가 있는 거 확인하고 이제 보기 시작할 수 있죠. 만약에 떠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자기 코드부터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처음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서버 프로그래머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집중을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 사용 적용되어 있나요를 보시면 저희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제 Git을 쓰고 거기서 이제 풀캐스트 방식으로 Gitflow에 따라서 이제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데요. 소스 코드가 업데이트가 되면 젠킨스에서 풀링을 하고 있다가 빌드를 해서 이렇게 테스트까지 돌려줍니다. 근데 이제 내부 개발 서버에다 얘를 패치해야 되는데 이 단계가 그렇게 젠킨스를 이용해서 단순 파일 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서버 컨피그 때에 따라서 서버 컨피그레이션도 바뀔 수 있고 뭐 한 서버에다가 여러 개를 띄워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개발했던 거 여기다 적용했습니다. 예,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좀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각자 서버 하시는 분들이 이 배포 프로세스는 좀 만들어 놓으시면 컨피그레이션 두고 만들어 놓으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 데이터 유지해 주세요는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DB 데이터가 바뀌는데 저희가 공용으로 쓰는 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랍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인테그리티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그 오전에 개발자 A가 업데이트를 하고 오후에 개발자 B가 업데이트를 하면은 기획이나 QA에서 기껏 거기서 한 3시간, 4시간 플레이했던 게 다 날아가거든요. 이게 뭐 일주일이나 2주 단위로 날아가면 그들도 큰 문제 없겠지만 오히려 기획의 생산성을 되게 하락시키는 결과가 돼서 저희가 저 방법을 좀 찾아봤는데 DBA분도 뭐 상용으로 된 거를 찾기 전에는 별로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냥 얼기설기 좀 만들었는데요. 일단 데이터베이스에서 CSV로 데이터를 익스포트 한 다음에 새로운 스키마하고 엮어가지고 인서트 쿼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키마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한 다음에 얘를 인서트로 넣습니다. 당연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불안전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서버가 이렇게 해서도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게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한 80-90%는 상관이 없고 90% 이하의 확률로 안 되는데 그때 그러면 서버 밉니다 하고서 밀어도 상관없어요. 왜냐고? 이거 저희 개발 중이니까. 이렇게 저희가 비용과 편의 대비를 좀 활용을 해가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도 저희가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는 얻어낼 수 있습니다. 바뀐 데이터 지금 올려주세요. 예, 기획 바뀌면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저희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면은 Git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올리면은 마스터 데이터라는 건 CSV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마스터 데이터 툴이라는 걸로 데이터베이스에 올립니다. 이거는 젠킨스나 DevOps 콘솔에서 가능한데요. 이제 기획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Git에다 올리는 것도 사실은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그런 사례도 있지만 실제로 Git은 퍼포스나 SVN보다 조금 잘 사용하려면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고 이 부분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전부 서버 관리 영역에 있기 때문에 게임 디자이너가 여기에 이렇게 직접 접근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허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하실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툴에서요.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Git 이제 뜨고요. 이거 구현하는 건 그냥 Git의 래퍼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올리면 끝나요. 여기는 Gitflow를 안 따라요. 이 마스터 데이터 만드는 데는 Gitflow를 안 따르는데 그렇게 해서 꼬여도 그냥 꼬이면은 저희가 뒤에 소개드리겠지만 테스트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 바뀌면 아까 젠킨스가 폴링해서 돌다가 뻥 났어요. 그러면 이제 기획자한테 다시 올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는 기플로를 안 따르는 게 이제 여기에 머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넣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서버에 적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Jenkins에다가 프로젝트 이제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루드하는 걸 만들어 놓고요. 아까 그 자료를 돌리는 거죠. 여기에 이제 원격으로 유발할 수 있도록 그 토큰을 어스 토큰을 주고 여기다 버튼을 넣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실행하는 거는 그 URL로 이제 그 외부에서 정해진 URL을 이제 접속을 하면은 이제 저 Jenkins 아이템이 실행이 되는데 그럼 이제 Jenkins에서부터 도는 거는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내부적으로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빌드랑 동시에 그 로드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꼬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런데 80%도 아니고 90% 이상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긴 한데 그게 쭉 나면은 뭐 아까 말했듯이 다시 하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게 하는 거에 이제 좀 집중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좀 잘 저희가 풀어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맞기, 여러 단계마다 확인하기 꼭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저희 보스께서 이제 좀 많이 신경 쓰셨던 부분이 서버 자체의 기술적인 에러는 이제 저희가 오류 로그나 이런 걸로 찾을 수가 있는데 기획 데이터가 잘못된 거는 정말 나중에 가서야 찾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고 오류를 어떻게 빨리 찾아낼까라는 거를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엑셀에서 내부 수식 검증은 뭐 여기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툴에서는 차이 표시를 하고 규칙을 검증하는 걸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바하고 C++를 쓰는데 유닛 테스트를 통해서 Jenkins에서 이제 빌드를 하고 돌 때 유닛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으로 디플로이를 할 때 규칙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규칙 검증은 툴이 다르지만 서로 같은 밸리데이션 로직을 쓰고 같은 파이썬이기 때문에 같은 파일로 돌게 됩니다. 그 JSON은 룰 자체 파일이고 파이썬은 그 룰을 해석해서 검증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마스터 데이터 매니저가 하는 일이 두 개인데요. 주로 하는 일이 이렇게 지금 깃에 있는 데이터와 나의 로컬에 있는 데이터가 어디가 다른지 보여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저희가 룰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보여주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실제로 테이블 수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전 지난 2월에 CBT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 116개였고 거기에 정의 파일들 뭐 이제 검투사가 몇 번이고 암살자가 몇 번이고 그런 것들 뭐 이제 투구가 몇 번 이런 디피니션 테이블이 56개였고 다 합하면 172개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CBT 한 지 한 조금 됐는데 한두 달 됐는데 현재는 지금 138개에 63개로 더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 사이에서 저희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연관관계를 지어놓고 걔네들을 밸리데이션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거는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그냥 봐도 복잡하고 많죠. 예.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매일 일상적으로 돌 때 한 번씩 돌려가지고 검사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유닛 테스트를 Jenkins에서 돌렸는데요. Jenkins는 그 굉장히 유명한 도구고 그 다음에 그 NDC, GDC에서도 굉장히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드리는데 플러그인도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저희는 뭐 클로버, 커버리지, JUnit 같은 걸 쓰고요. 그 다음에 C++는 CMake, 요 CPEC 테스트, 그 다음에 CPP 체크 이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바 빌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번 테스트할 이거는 이제 저희 테스트인데요. 빌드를 한 다음에 빌드한 걸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커버리지가 나옵니다. 사실 좀 80이 기본인데 최근에 이제 여러 피처들이 들어가면서 조금 떨어졌는데 좀 보여드리기가 부끄럽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테스트 저 밑에 보시면 빨간 거 하나 보이실 텐데 저게 이제 빌드가 실패한 거예요. 그 원인은 이제 로그에 나오고 그러면 로그에 들어가서 찾는데 저희가 이걸 돌리면서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이제 뭐 파일을 하나 안 올리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이상하거나 두 가지 케이스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펜시한 기능으로 저거 찍어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어디가 잘 테스트가 됐고 어디가 테스트가 안 되어 있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건 뭐 저희 프로젝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가운데 있는 빨간 저 넓은 점 있죠. 저런 데를 잘 조지면 이제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C++ 테스트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 C++ 테스트도 좀 심심해요. 좀 자바 테스트처럼 화려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구글 테스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 가지고서 하는데 여기는 거의 오류가 없어요. 주로 데이터가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많아가지고 여기는 데이터를 많이 안 쓰거든요. 주로 패킷 릴레이하고 그런 리얼타임 쪽에 관련된 거라서 그래서 이 부분도 아무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발리데이션이 이제 징킨스에서 돌다가 이제 아까 그 로직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에러가 나게 돼요. 그러면 빌드가 실패하게 되고 빌드 왜 실패했어? 그럼 이제 다른 이제 이런 과정이 없다면 빌드가 기술적으로만 실패가 없으면은 넘어가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데이터 발리데이션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징킨스 도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점은 개발자 비용이 좀 든다는 점입니다. 서버 프로그래머들이 테스트 케이스 제작하고 툴 제작하고 룰 파일 작성 관리를 하는데요. 사실 공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 터지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좋은 점은 저희가 이걸 통해서 그 아까 데브옵스 콘솔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원터치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개인이 그 플로우가 끊긴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줄어들어가지고 거기서 줄어든 시간 가지고서 여기에 재투자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초기 투자 비용이 있지만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알게 된 것과 아쉬웠던 것들 공유를 드리면요. 알게 된 거는 이제 자동화는 최대한 빨리 만들어 제공하면 도움이 돼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개발용이라는 제한을 걸고 꼭 필요한 거를 만들고요. 이제 제가 자세하게 언급은 안 드렸는데 빨리 만들게 되면 좀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긴 해요. 뭐냐면 서버가 저희도 구조가 한 두 번 정도 크게 바뀌었는데 그때마다는 조금 많은 작업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뭐 이틀, 3일, 일주일 요 정도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에 되게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거를 프로세스화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관련 코드가 깔끔하면 좋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과거 코드 볼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AWS 서밋 서울 갔었는데요. 이 AWS의 고수들이 정말 쩌는 코드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제가 제 코드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사실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코드의 퀄이 떨어지는 건데 그거를 감내하는 멘탈, 한이닝의 말로 없는 두 개 맞아도 견디는 멘탈이 있어야 사실은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구조화를 하는 건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자화자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일단 저 아래쪽은 좀 K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AWS CLI 부르고 아니면 이제 제가 좀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OS 시스템 아니면 서프레스스 P 오픈으로 그냥 막 쉘 코맨드 막 불러댄 건데 그 라이브를 써서 해서 하면은 저희가 좀 깔끔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이제 쉘에서 쳐보고 되는 거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제 되게 하고 거기에 파라미터만 바꿔서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 위층으로 이제 그 서버 컨피규레이션들 있죠. 서버 설정들을 관리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체계화를 한 번 정도 잡았고 그 위를 이제 저희가 메인 콘솔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파이썬에 C 커맨드 쉘이 있어요. 커맨드 쉘이라고 있는데 그거 이용해서 이제 키워드 단 커맨드 단위로 하면은 커맨드 하면은 저 밑에 있는 걸 이용해서 저 밑에 잡다한 것들 이용해서 돌게 이런 정도의 구조화는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커맨드 단위로 하니까 좀 확장에 많이 용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젠킨스 좀 많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파이썬으로 쉘 스크립트 영역 1까지 처리하도록 했는데요. 사실 쉘 스크립트가 그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텍스트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텍스트 다루는 거라는 예를 들어서 제가 쉘에서 이렇게 쳐서 쭉 하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거 파싱해가지고 거기서 파라미터 뽑아서 다시 쉘에서 명령 내리게 하는 거 요거를 파이썬으로 쭉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젠킨스에서 그걸 돌게 하면은 그 별로 그렇게 비용 안 들이고도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데브옵스 콘솔에 들어가진 않지만 제가 뭐 브랜치를 딴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2.7 쓰실 분은 인코딩 헬입니다. 예. 한글 섞어 쓰시게 되는 분은 두 번, 세 번 심사숙고 해주세요. 저는 그 데보스하고 매니저하고 연동해야 돼가지고 2.7을 어쩔 수 없이 썼는데 예, 진짜 개복칩니다. 그냥 확 죽습니다. 아무런 원인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정보들이 인터넷에 가득해요. 두려워 말고 시작하시고 영어는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지금 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녹색 글씨로 된 거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주석인 줄 알고 뭔가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 내부에서 만들 때 이제 AWS에서 만들 건 거를 이제 내부에 이제 우분투로 옮기는 데 이렇게 했었는데 암만 해도 AWS 같은 그런 권한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샵이 코멘트가 아닙니다라고 나중에 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 붙기 전에 해결은 했어요. 여러 꼼수 통해서. 근데 꼼수라기보다는 찾아서 해결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그 대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넘어와야 되는 영역들이 한 20% 30% 정도는 있으니 이 점은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제가 앞에서 교훈이 있었는데 놓친 건데 필요한 것이 아니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시간 낭비가 되는 거는 확인을 다시 했어요. 멀티그룹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커맨드로 만들고 나서 이제 아, 이 커맨드가 정말 위대하구나. 그래서 나는 카피라는 커맨드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나의 콘솔에서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일 빠른 거는요. 걔 그냥 카피-R 해가지고 다 복사한 다음에 경로만 바꿔서 다시 쓰는 게 제일 빠르고요. 저기 로그풀은 아 로그도 내가 한 군데 모아서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로그풀 하면은 전체 서버에 나눠져 있는 로그 쫙 긁어오는 건데 예, 엘라스틱 서치 키바나에 어떻게 비견을 합니까? 예, 그런 거 쓰는 게 훨씬 낫고 아무튼 있으면 좋지 않을까는 결국에는 잘 안 쓰게 되니까 꼭 필요한 것만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거는 CBT 때 데이터 에러가 한 종류 발생한 거예요. 예, 예, 손사이로 놓쳤는데 QA도 발견 못할 정도로 되게 작은 정말 예외가 한 두 개 정도 예외가 한 두 개 중첩돼 가지고 나온 거라 찾아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마음에 상처를 좀 받았고요. 반성도 반성하고 저희 오픈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는 좀 상황이 갖춰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어요. 저희 보스의 의지랑 그다음에 저 다른 개발자들의 관심 그다음에 조직의 지원. 조직의 지원이 왜 중요하냐면요. AWS 공짜로 쓰는 거 아니거든요. AWS 비용을 회사에서 내줬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했고 실제로 이런 거 너무 과하게 쓰는 거에서 제약이 걸리는 거는 좀 이런 거 제 발표 같은 거 근거 자료로 내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맺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앞에 했던 얘기인데 마일스톤이 짧아지기 때문에 개발 생산성 향상이 필수가 되고요. 주된 방해 요소는 기술 문제보다는 사람 문제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는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블레이드 2 서버의 개발 생산성 향상은 이제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지만 개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고요. 원래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고 개발자의 집중을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사전 검증을 최대한 철저히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고무적인 거는 사실은 이 발표를 하고 싶었던 계기 중에 하나는 개발팀의 자동화를 통한 생산효율 증가에 대한 좋은 경험이 공유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팀이 이렇게 해놓은 거를 옆팀, 뭐, 클라라든가 다른 파트가 보고서, 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고서 하나씩 둘씩 적용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이게 전파되는 게 저는 가장 큰 고무적인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저희가, 프로그래밍 외에도 프로세스 부분에서 이제 지라와 컴플루언스를 통해서 업무 정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이런 리파지토리하고의 연관관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라 태스크가 뭐가 있는데 퍼포스 혹은 깃의 어떤 커밋 혹은 어떤 그 체인지 리스트하고 연관되는지가 좀 자동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새 딥러닝을 비롯한 AI가 이제 주가 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그 어떤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이너리 디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 애니메이션이 어디가 다른가 바이너리 디프를 이렇게 보여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인공지능이 조금 더 개발 전반으로 많이 들어와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 관리 쪽이 AI를 많이 품게 될 텐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촉을 세우면서 그런 부분에 좀 뒤처지지 않게 아까처럼 몰라서 못한 일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